어저께 헌법재판소라는 것까지 했고요.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또 가죠. 자, 국회가 하는 일, 국회는 뭐를 해요?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 대표예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임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4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뭐로 뽑아? 선거로 뽑아요. 국회가 하는 일은 정부가 뭐를 해요? 예산안을 짜와요. 예산안. 예산은 뭐예요? 돈이죠. 내년 예산안은 올해 거가 아니에요. 2016년 거를 2015년도에 제출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를 정해야 돼. 내년에 무슨 고속도로 만드는데 2조 원을 쓸 거고, 학교에다가 교육비로는 뭐로 2조 원을 쓸 거고, 다 정부에서 각 장관들 밑으로 해서 다 뭐뭐 한다고 적어낼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예산 아니에요. 안자가 붙었어요. 이건 아직 예산은 뭐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나와요. 응? 근데 국회가 이거를 잘 짰는지 예산을 잘 짰는지 뭐를 해요? 따져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야? 국회에서 해주는 거야, 국회에서. 너네 내년에 국방비로 10조 원이나 쓴다고? 뭐 전투기를 이렇게 많이 사? 안 돼, 돈 없어. 10조 안 되고 5조. 끝. 이렇게 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우리나라에는 돈이 다 국민들의 혈세로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약 500조 됩니다, 500조. 그 500조 어디서 난 거야? 그렇죠. 세금으로 거둔 거야. 너네들 아빠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다 이렇게 걷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라에서 쓰는 돈은 정말로 아껴서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공짜라고, 오, 길거리에, 이거 새 거로 바꿔서 너무 좋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덜쓸수 있는 거를 저걸 돈 얼마짜리인데 저걸 바꿨냐? 저거 중고는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거를 궁금해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맞죠? 무조건 새 거라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지금 정부에서 그 예산을 쓰거든요.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그지? 전투기를 100대 산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썼는지 검사하는 게 누구야? 예산안을 예산안을 따져보는 건 누구야? 결정하는 거야? 예산안은 결정을 해주고 예산 쓴 거는, 검사를 하는 거야. 잘 썼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부가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잘 했는지 살펴봐요. 정부가 일을 제대로, 법에 따라 일을 잘 했는지,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각 장관들이 일을 잘 한다고 그런 거 했는지 살펴보는 거 누가 한다고?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뭘 보겠어? 얘네가 돈 타갔을 거 아니야? 그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보겠지? 적절한 거를, 그지? 뭐, 너네 그거 비리 감사하는 거 보잖아. 그거 다 국회에서 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 내지 마. 그거 만지지 마. 법원이 하는 일 볼게요. 법원은 뭐를 해요? 재판을 하는 거야.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줘요.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벌을 주겠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요.
알겠죠? 법원이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재판을 하는 모습, 형사 재판을 볼게요. 형사 재판이야,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이 있고 형사 재판이 있어요. 민사 재판은 뭘까? 너랑 갈등이 있는 거야. 어른들이 갈등이 뭐가 있겠냐? 돈 문제예요. 잘 말했어요. 돈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사 재판이에요. 알겠니? 얘가 돈을 꿔줬는데 안 줘. 이러면 다 민사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얽힌 거는. 근데 막 때렸어. 상처 났어. 이러면 다 뭐야? 형사야, 형사. 돈 줘서 해결이 안 돼. 응? 자, 판사가 있어요. 그죠? 판사는 있어요. 재판을 입고 쓰죠. 검사는 뭐야? 피고인. 피고인이 뭐야? 법을 어긴 놈. 아직 어긴 건 아니야. 재판을 아직 하는 거니까 결정이 안난 거잖아요. 그죠? 어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그래요. 피고. 피고가 있고 누가 있어요? 피고인 편이 누구야? 변호사야.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고. 검사의 역할은 뭐예요? 잘못한 점을 지적해서 벌 내리게 하려고 무조건 잡아쳐놓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피고인, 죄진 놈. 죄진 놈 보호해주는 사람. 졌을 수도 있고 안 졌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어. 재판을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는 뭐요?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벌 내리도록 하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증인이 있겠죠? 그죠? 증인이 있겠죠? 알겠지? 피고가 있어. 그지? 피고는 뭐요? 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아직은 결정은 안 났어. 그래서 피고라고 그래. 알았지? 피고인. 그 다음에 변호사는 피고인 편. 그 다음에 검사는 뭐라고? 아무튼 벌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검사는 우리 유명한 직업 중에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검사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판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겠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 한 사건에 대해서 몇 번까지? 세 번까지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범이 아닌데 판사가 저 새끼 살인범 탁 했어. 억울해, 억울해. 저 살인범 아니에요. 한번더 재판 받아요. 또너 살인범이야? 그래서 또한번 봐.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어. 알았지? 자, 정부를 볼게요. 우리 지금 뭐 봤어요? 정부예요. 정부의 대빵은 누구예요? 정부의 무슨 최고 책임자예요? 우리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직책이 두 개예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 겸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알았지?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5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거니까 임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5년이에요, 5년. 알았죠? 5년이에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는 대통령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알았죠? 행정각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뭐 이런 게 있네요. 국방부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행정각부서가 있어요. 행정각부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자가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죠? 그 다음이 뭐라고? 차관. 그 다음에 각 공무원.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하는 까닭. 자, 삼권 분립이에요. 국회가 있고요, 법원이 있고요, 정부가 있어요. 나누어서 해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하고 있어요, 세 곳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뭐할 수가 있어요? 견제할 수 있어요. 견제하고 균형 있는 정치를 할수 있어요. 너무 대통령이 있는 정부만 너무 힘이 세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지. 맞아? 내년에는 전투기 1,000대 살 거야. 돈이 없는데요? 그럼 뭐 학교에다 돈안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하면 좋겠어? 안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말려? 국회의원들이 말리지, 그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그지? 무슨 일을 하나 볼게요. 살림을 해. 법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해. 살림을 한다라는 건 뭐야? 자, 그거 말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낸 법률안을, 법률안은 뭐야? 법률이 아니라. 법률안은 뭐예요? 아직 안 정해진 게 아니지? 아직 법이 안된 거예요. 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아직 국회에서 땅땅땅 치면은 법이 되는 거요. 국회의원들이 찬성 반대 해가지고, 그지? 맞아요? 자, 근데 아직 법이 안된 거예요. 요걸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요 대통령, 저기, 법을 국회에서 만들라고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뭐 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지? 법을 만들었어.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아직 만들기 전에 대통령한테 보내. 그러면 대통령이 딱 보고서 야 다시 만들어 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엔 이거 별론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해. 고속도로도 깔고 전투기도 사고, 그지? 맞죠? 학교에서 뭐 가르치게 하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그지? 뭐 학교에서 의자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국회 볼게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그죠? 정부가 쓰는 돈의 예산을 갖다 감독을 해요. 정해줘요. 돈을 나 전투기 사는데 10조 쓸 거야. 안 돼, 5조만 써, 뭐, 이렇게 하고, 5조 쓴 것도 다 보고, 검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도 만들어줘. 국회가 법에 의해서 일하잖아, 그지? 법도 만들어주고, 돈 관리, 특히 예산을, 뭐요? 감독해요. 법원은 뭐를 해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하죠. 재판에 대해서는 국회랑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잘못한 새끼 있으면 뭐예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책 좀. 오늘은 너 책으로 한번 풀어보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 대립을 풀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활동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말하세요. 정치라고 그래요.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민주정치예요. 국민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민주정치, 그냥은 정치. 알았죠?
학급이나 학교에서 규칙이 있는 거, 학교나 학교에 규칙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돼요. 가장 기본이 돼요. 가장 중요한 법은 뭐예요? 헌법. 헌법. 네모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예산안을 잘 짰는지 예산안은 쓰지 않지 짜오는 거지 내년에 쓸 거, 그죠? 법도 만들고 예산안을 따져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해. 누구예요? 정부예요. 대통령이 외국 방문 등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 국무총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일,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일. 법을 만드는 거 국회죠. 살림하는 거 뭐예요? 정부죠. 법에 따라 재판하는 거 법원이죠. 일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아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삼권분립이에요. 15분 남았네.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너네들이 하도 느리게 풀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에요. 뭐예요? 정치.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의 사례로 틀린 것은? 선거에 참여하고, 다수결로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선거에 참여하는데, 5번은 경제활동이에요. 그죠? 경제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이 아니라 경제활동. 4학년 때 배운 거예요. 사람들 간의 갈등 대립을 풀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말해보세요. 충분한 이거는 필요 없고요. 뭐 대화랑 뭐를 해요? 토론. 의로 뭐를 해야 돼요? 갈등을 하고 있어. 서로 조금씩 양보. 양보를 해야 되죠. 대화와 토론을 하고 또 양보도 해야 돼요. 양보해서. 양보하여 뭐를 해야 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게 정치야. 대화 토론한 다음에 양보하는 거야. 안 되면 다수결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규칙이 필요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 생활에서 잠깐만요. 법이 필요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뭐가 좋을까요? 답 말하세요. 5번.
5번이 좋아요. 왜 법이 필요하냐면요. 갈등을 해결해 줘요.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 질서가 유지돼요. 그죠? 헌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헌법은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이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뀌었죠, 이게. 맞아? 다른 법들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의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번? 3번. 국가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뭐예요? 헌법재판소예요. 오른쪽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죠? 저게 국회죠. 다음에 위 사신과 같은 기관에서 하는 일은 뭐죠? 법을 만들죠. 우리나라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까닭은 세 번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억울하게 재판받지 않는 일이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알았죠? 응? 억울이 어딨어? 공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국가 살림하죠. 대통령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죠. 각 행정각부가 있죠. 국무총리는 대통령 도우죠. 5번인데요. 그건 아니죠. 정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 2번? 밑에 5번. 국무총리 있죠? 2번. 각부가 있죠? 장관이 있죠? 국회의장은 국회 사람이죠. 정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위재료와 같이 국회, 정부, 법원 등이 국가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삼립헌법? 십방? 아이씨. 삼천군 이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또 댓글 달려요, 유튜브에. 위 자료와 같이 여러 기관이 나라 일을 나누어 맡아 하는 까닭. 4번? 그렇죠. 견제를 하죠. 견제하면 균형이 잡히죠. 그죠? 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는 썼어요. 시간이 조금 남네요.